아파 보이니까 일찍 가라. 너 아파 보이니까 일찍 가라. 오, 맞다, 맞다, 맞다. 표정이 안 좋아. 있어요? 표정이 안 좋으니까 너 빨리 들어가. 4위. 4위 나와. 와, 이게 있네. 야 이게 있어.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일찍 들어가네. 자작극이네 자작극. 대박이다 대박. 아니, 피곤해 보이는데 너무 아파 보인다. 너 왜 이렇게 너 왜 다크서클이 내려왔니? 컨디션 좋은데. 오늘 최고인데. 나 오늘 날라다니는데. 마사지도 받고 와갖고 좋은데. 정답! 아, 근데 드라이브 할까? 석진 형이 이거 맞췄네. 앞에 두 개는 기억이 안 나. 앞에 거 두 개는 기억이 안 나. 정답! 우리 드라이브 할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어? 집 앞에 내려온다. 집 앞이네. 내려. 너무 잘해. 여기서 캔커피 한잔 할까? 마치 이게. 네. 마치 연어처럼. 아, 자연스럽게. 문도 열어주고. 아, 너무 내가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해. 드라이브 할까 했더니 갑자기 우리 집이야. 야 근데 어, 왜 우리 집으로 가고. 오 있어. 오 있어. 오이야? 오이야? 아이 진짜로? 이게 있어. 아 진짜? 야 이게 있어? 야 이런 사람이 있어? 아, 우와. 이게 있네. 걷다 보니 아, 자기 집에 야, 조심히 들어. 와 석진 형 대박이다. 야 석진 형. 야 석진 형. 석진 형이 이거 기술자네. 아, 제게 맞췄어. 석진 형 이거 타짜야 타짜. 이런 적 있거든요. 날라다니네. 저 석진 형님 저거 봤거든요. 어떤 그 식구들 어디 외국 가신다고 되게 기뻐하시던. 석진 형 곧 좋은 소식 있어요. 형. 형수님이 미국으로 아. 놀러 갔어요. 아. 아, 봤어? 갑자기 이거 맞추시니까 그래서 결국 그 방송을 보고 안 가셨어. 열받아서 안 가셨어. 화가 나가지고. 그래서 석진이가 망했어요. 석진이가. 아. 1위가 뭘까? 아, 1위만 남았는데? 이런 류 아니야. 1위 갑자기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래. 정답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정답 직장 상사가 불러서 어 이거다 일이 생겨서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갑자기 일이 생긴 거야 아, 집에 일이 생겨서 아 저 부모님이 아 부모님 오신 거야 아 우리 맞췄다 그래 일이 생겨 야 요거는 좋았다 그래 어 단순한 거네 단순한 거 예 갑자기 일이 생긴 거야 네티즌 분들이 또 예시 주신 게 당근마켓 직거래할 시간이어서 빨리 가야 된다. 아, 그러니까 서운하겠다. 야, 시대가 바뀌었구나. 와, 시대가 바뀌었지. 오, 괜찮네. 그 방법도 되게 좋다. 어, 근데 난 그래서 직거래하러 옛날에 같이 갔는데 중고나라. 직거래하러 옛날에 같이 갔는데 중고나라. 진짜 숨 막힌다. 아, 너무 숨 막혀. 감옥이다, 감옥. 제가 숨통 좀 쉬게 해라. 그렇게 좀 맞아. 도민이 너무 웃긴다. 친구 정말 꼴도 정말 싫을 거. 진짜 열받지. 우리 앞에서 키스하는. 그런 애가 어디 앞에 고깃집이야 고깃집이야. 야 쌈 야 그런 애가 어딨어. 쌈 먹고. 청양고추만 먹고. 아니 다리 한쪽 걸고 있는 사람. 아 진짜 열받아 이거. 이거 열받아. 그러면서 귀 만지고 있고. 이렇게 귀를 만져야 돼. 우리 오빠. 우리 오빠 있잖아. 도대체 누구 만나?